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이라는 것이 있고 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영어로 하면 fact라고 그러죠. 사실과 그 다음에 진실, truth를 같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사실이 진실이고 진실이면 다 사실이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 사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나중에 살다 보면, 아하, 내가 사실만 살아왔지, 내삶 속에는 진실이라는 게 없었다. 라는 것을 갑자기 화들짝 느끼고, 아, 참, 내가 그, 진실의 삶을 몰랐다 하는 것을 정말 황당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뉴 스타트의 가장 핵심은 생명이다. 생명의 본질은 진선이다. 그 진실 속에 그 힘이 있다. 그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영적 에너지로서 우리의 몸을 흐르는 그 전기 에너지, 뇌파, 생체 전자파를 평화시켜서,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자, 그러면 사실과 진실이 어떻게 다르냐? 일단 내 자신을 한번 봅시다. 내 자신을.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서 옛날에 같이 술 먹던 술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 친구가 와서 자꾸 라스베가스로 좀 같이 놀러를 가자. 뭐, 저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가봐야 뭐예요? 그 재밌다는 게뭐 하는 거예요? 예, 밤새 뭐 담배 연기 속에서 뭐 이거 땡기고 뭐 그거 하는 거예요. 뭐 시끌시끌하고 공기도 나쁘고 그거 하고 나봐야 피곤하기만 하고 그래서 야 자기는 이제 미국 와서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라스베가스래.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왕 가려면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그럼, 있지. 그럼 거기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냐고 하면은, 우리 집에서 7시간을 달려야 되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란데. 요세미테. 여러분.
이렇게 폭포가 있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떨어져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도 폭포가 있죠. 이렇게 해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폭포 높이가. 1km가 돼. 네. 네. 정확히 얘기하면 976m. 와, 높죠. 한국 사람들로서는 폭포 그러면 자꾸 여러분이 이거 딱 봤을 때 폭포 그랬겠지만은 가서 이제 이 물이 많이 떨어질 때 보면 와, 이거 막 대단해요. 그 실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단체로 뉴스타트 관광을 왔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헬리콥터가 뜨면 안 돼요. 오염된다고. 그런데 특별히 제가 헬리콥터를 한 대 준비해서 여기 이쯤 세워놨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관광버스로 여기를 모셔와가지고 이 관광버스예요. 네. 관광버스. 아, 그 나무도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내려가지고 일로 와서 헬리콥터를 탔다고 합시다. 자, 타고 제가 헬리콥터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 폭포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조금 멀미 하시지 마세요. 자,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아, 나무 꼭대기가 보이고 맨 밑에 폭포가 보입니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조금 흔들리지만은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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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와, 대단하죠? 타타타타타타타. 예. 타타타타타타타타. 와, 대단합니다. 그 여기 이제 도착했어요, 둘이서. 그래서 밑에서 와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나 네, 거창하고 정말 아름다워요. 유전자 막 켜져요, 안 켜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인 줄을 몰랐구나. 와 내가 사랑하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사랑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 보니까 이런 사랑이란 건 엄청난 거구나. 자 이런 거를 느낄수록 여러분의 유전자가 더 팍팍 켜진다. 자, 야 요세미트라는 데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예. 네. 그래서 전 여기만 오면 그냥 와 유전자가 막 켜지고. 뭐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라스베가스보다 뭐예요? 100배, 1000배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는 제 바로 뒤에서 이제 보고 있고 와 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누가 쿡 찔러요. 그 왜? 아니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서 야,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그렇죠. 어디로? 아, 이 자식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로?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엠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가자고 그랬잖아. 가만 보니까 이 자식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요? 도박장이 라스베가스 도박장보다 더 좋은 도박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같은 말을 해도 이 개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저하고 완전히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라는 것이 바로 여기라고 그랬더니, 아, 이 자식이 화를 벌컥 내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임마, 7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어? 기껏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주러 왔네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맞는 말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보여줍니다. 맞는 말. 맞지. 사실이지. 여러분. 야, 이거 이 심각한 거예요. 방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주러 왔냐, 이거야.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야, 이 친구가 정말, 뭐를 볼 줄은 몰라. 아무리 아름다운 걸 보여줘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다. 사실이야. 진실은 뭐예요? 이 친구는 사실만 봤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만 봤지. 뭐를 못 본 거예요?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내가 받는 그 위대한 뭐요? 힘. 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네. 내 유전자는 아무것도 느낌이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된다. 인생을 사실대로만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으면 병들어 죽어서 흙되면 끝이다. 사실이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한세상 뭐 이러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라고 생각해. 이러면 사람들이 이러다가 나중에 이거 내가 눈 감을 때 되면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거는 내 인생에 남는 거는 뭐 아름답고 뭐 진실하고 선하고 이런 거 하나 안 남아. 그냥 맨날 쾌락을 찾다가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할 수도 있고 그래. 최근에 와서 여러분, 이 우리가 이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다. 이제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또 불행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나는 내 과거도 불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참 불행하다. 네. 여러분, 자, 어떤 인생이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과거에도 불행했고 현재도 불행하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가 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 자, 그런데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불행한 사람들은 100%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100% 건강 상태가 뭐예요? 좋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상하게. 불행하다면 그건 다 건강 상태가 나쁜데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그건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한 50%는 건강하고 한 50%는 건강하죠.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유전자는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근데 나는 틀림없이 와, 내만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하면서도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그 유전자가 활짝 켜지질 않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명 에너지를 받지를 뭐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 친구처럼 그 아름다운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도 아름다움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 파워, 영적 에너지를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 친구가 그 요세미테로 떠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친구가 자꾸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거를 네가 잘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담배가 이만큼 나빴다라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몇 배로 더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랬더니 친구가 담배를 다 그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푹 뿜으면서 뭐라 그러지 알아요? 시끄럽다 이 자식아. 시끄럽다. 너는 이 담배 맛을 모르지. 이 담배 맛 끝내준다고. 나는 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아, 이 담배 피우는 순간이 나는 행복한 순간이야.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면서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게 행복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또는 제일 좋은 곳이 어딘가? 다 각자 뭐예요? 개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행복이 뭐냐? 그 각자가 가진 정의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 진선미에 부합하면 우리 내가 건강한 거고, 그게 아니면 행복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건강 상태를 망치고.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행복이라는 말이 있고 쾌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영어로 happiness, 쾌락은 pleasure. 그 쾌락이라는 그 어감은 사실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막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쾌락이라고 그래요. 쾌락하고 행복은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쾌락과 행복의 차이를 몰라.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가 행복인 줄 알고 있어? 쾌락이 행복인 줄 알고 있어요. 쾌락. 그래서 쾌락만 누리면은 나는 행복하게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은 점점 나빠져요. 자,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 담배 피우면서 쾌락을 즐기고. 그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 몸을 해치면서 자기는 뭐예요?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것은 그거는 진실을 사는 거예요. 사실상 행복해. 그렇죠? 사실, 뭐, 나 좋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친구의 삶 속에서 담배를 빼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남는 게 뭐예요? 없구나.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는 섹스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남는 게 없어. 인생을 나중에 청산을 해보면 내가 뭐를 하고 살았는지. 정말 행복을 누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누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삶을 살다가 끝나는 수가 많더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맛 좋다. 역시 미국 담배가 좋네. 그 당시 한국에서 양담배 구하기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 피우고 난 뒤에 이제 담배 꽁초를 끄면서 혼잣말 비슷하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끊기는 끊어야지. 자,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그래, 끊기는 꺼내야 된다.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어느 쪽이 진실이고 어느 쪽이 사실이에요.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그래. 그러나 그 사실의 정반대, 담배를 끊기는 꺼내야 된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사실로 살면서 진실을 찾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제가 가만 관찰하면
이 성경의 진실을 찾기보다는 그저 교회, 집사님, 장로님, 이제 폼 잡고 뭐 종교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밥 먹으러 가고 이 생활이 좋아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고 하면 사람이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단의 가르침 중에서 이 부분은 치명적인 결점이다. 이거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써서 그 교수하고 친하기 때문에 보냈어. 그래서 친구가 탁, 와, 박사님 맞다. 자기도 좀 옛날부터 좀 깨름칙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사님 글을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제 편을 좀 들었어. 그랬더니, 교회에서 갑자기 교인들이 뭐라 그래? 이상구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는 이거를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교인들을 개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던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이메일이 왔어. 박사님, 저는 진리보다는 사람이 좋습니다. 이게 진리를 선택하고 나니까 사람들과 거리가 뭐예요?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기는 싫습니다. 진리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은 제가 아직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 솔직해서 좋다. 안 솔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선택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 틀린 것을 느끼면서도 그 사람들과 이 사귀는 관계가 좋아서 그러면서 결국은 박사님 얘기는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그 마음속에서 이 감성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성적 선택을 부인해버려. 그렇게 솔직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박사님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나는 사람들과 같이 사귀고 그것이 더 좋다. 아이,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말 이 진실을 선택한다는 거.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그, 왜 행복하다는 사람들 중에는 건강이 오히려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모이시오. 그래서 행복한 사람 한 200명을 모았어요. 이제 샘플이죠. 그래가지고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행복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시오.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설문지를 다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두 부류로 나눠요. 한 부류는 쾌락파입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쾌락은 다 누릴 수 있다. 돈이 많으니까 여자도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그 여자 따르더라. 얼마나 좋냐?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또 지겨워지면 또 차버리고. 또 마음에 드는 여자 또 새로 골라가지고 참 행복하다. 참 우리가 아차하면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여러분 뭐가 전혀 가미되지 않는 겁니까? 예? 네? 진실 사랑. 정말 내가 사랑하면서 사는 그거는 없어. 그렇죠? 왜? 이 여자 지겨워지면 뭐예요? 또 쳐버리면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아무런 그 뭐랄까? 그 속에 진실, 선함, 아름다움, 특히 그 무조건적 사랑의 요소는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쾌락은 있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없어. 그렇게 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급속도로 뭐예요? 노화 현상이 와요. 아시겠죠? 내 속에 어떤 영적인 그 힘을 내가 자꾸 받으면서 그걸 유지하면서 살아야만 유전자들이 계속 활발하게 작동을 해서 나의 뭐예요? 젊음을, 건강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진실로 행복한 사람인가? 예. 네. 자, 또 어떤 뭐 얘기는 나는 뭐 언제든지 어디든지 여행을 갈 수 있다. 뭐 아무리 비싼 음식, 아무리 고급 레스토랑일지라도 뭐예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되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행복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그러면 대개가 다 뭐예요? 건강하고 거리가 뭐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얼마나 맛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맛을 우리가 무슨 맛이라고 불러? 사악한 맛이라고 그래. 아주 참 좋죠. 사악한 여자들을 뭐라 그래요? 꽃뱀이라고 그러잖아요. 꽃뱀들이 이쁘죠? 그러나 그것들은 꼭 나중에 가서 꼬리로 어떻게 팍 쏘아요. 뭐처럼? 전갈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 전갈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뭐가 전갈처럼 너희를 쏠 거, 꼬리로 쏠 거라 그래요. 그게 다 그런 말입니다. 처음 시작은 뭐예요? 혹하지만은 나중에는 꼬리에 독이 있는 꼬리로 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이 여러분이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참 깊은 책이고 놀라운 책이야. 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요세미테 폭포가 이런 곳이냐. 이게 알면 알수록 더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200명 중에 100명은 그런 쾌락과 행복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쾌락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근데 이제 나머지 100명은 설문지를 보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나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해서 뭐 내가 가고 싶은 여행 또 마음대로 댕기지 못하고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이 나는 참 뭐예요? 보람이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 진선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T세포, 피 속에 있는 T세포, 예, T세포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피 속에 여러 종류의 혈구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혈구세포들이 종류에 따라서 무게가 다 다릅니다. 중량이. 그래서 그거를 시험관에 넣어서 원심 분리기로 돌리면 무게에 따라서 층이 탁 생겨요. 제일 무거운 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 밑바닥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층이 딱. 그래서 T세포층이 있어. 그 T세포층에다가 피펫을 넣어가지고 쫙 해서 시험관에 올려서 딱 보면 전부 T세포. 아세요? 그 T세포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T세포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참 놀라운 결과. 쾌락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유전자 상태가 달라요. 이 면역 물질을 생산한다. 이 면역 물질. 면역 물질이라면 두 종류로 나눕니다. 실제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 메르스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런 실제로 죽이는 물질이 있고 그거를 이제 진짜 면역 물질이라고 그러고 이 면역 물질이 암세포나 또는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죽일 때 동반해서 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자가면역성 질병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가면역성 질병은 T세포가 이제 나의 관절이나 뭐 뇌세포나 뭐 이런 거를 뭐요 공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할 때 염증 물질을 생산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무슨 물질은 실제로 면역 물질은 생산 안 해. 그러니까
T세포가 활동을 하는데 쓸데없이 염증만 일으켜서 병만 만들어 놓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보니까 이 염증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만 켜져 있지 실제로 면역을 강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꺼져 있더라. 그래서 참 이 내가 내 인생을 그냥 쾌락적으로만 살아갈 것이냐, 내 삶 속에 어떤 진실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내 삶 속에 이런 내가 쾌락은 즐길 수 없어도 내가 이런 보람이 있다.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다. 이것을 실제로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의미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정말 내 삶은 뜻이 있다. 그렇게 할 때 저 면역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져 있는 거야. 와,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냥 나는 그동안 뭐 이래저래 뭐 술도 많이 먹었고 뭐 여자들도 많이 사귀어봤고 참 재미있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내 삶은 쾌락적인 면에서 좋았다. 그러면 그럴 때 쾌락을 누렸을 뿐이라면 나중에 인생을 뒤돌아보면 진선미가 하나도 없어. 그럴 때 우리는 뭐 했다라고 그래요? 허무했다라고. 진선미가 없으면 허무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허무. 그래서 여러분, 이 허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시지 말기를 뭐예요?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사실과 진실의 차이라는 것은 그 속에 진실이 있느냐, 선이 있느냐, 아름다움이 있느냐,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아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한번 나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이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한번 큰 이런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허무한가를 느낀 적이 있어요. 저는 부산에서 부산에서 최고 명문이라는
경남 고등학교를 나왔어.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부산 고등학교가 맞아. 근데 부산 고등학교에서는 대통령이 안 나왔는데. 경남 고등학교에서는 대통령이 벌써 이번 문 대통령도 경남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참 명문으로 뭐 하고 있다? 자부하고 있다. 그 당시는 어느 고등학교가 명문이냐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돼요. 서울대학에 몇 명이 붙었냐. 이걸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대학 입시를 봤어요. 제가 옛날부터 저는 심리학이 참 중요한 인간의 심리를 공부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다 싶어서 심리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대학 심리학과에 원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삼촌들이 다 의사예요. 서울대 나온 의사들. 삼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삼촌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상우야, 네가 진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진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의과대학을 가는 것이 더 좋다.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었어. 그때 그 삼촌이 그 말을 탁 저에게 해줄 때 그렇게 했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와서는요, 이 의학, 생물학, 생리학과 분리돼서는 심리학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 몸을 잘 알아야 심리를 더 잘 알 수 있다. 그 말이 맞았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제가 몸을 잘 알기 때문에 의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뭐예요? 파고도 그 결국은 유전자는 심리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연세의대도 의과대학으로서는 정말 명문 의과대학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제가 결정을 못 하고 그러면 원서를 내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선택을 하겠다. 그런데 삼촌이 계속 과대학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거야. 절대로 후회 안 해.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의과대학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었어. 그렇잖아요. 그때 경남고등학교에서 연세의대 세 명이 붙었어. 온 부산 시내에서 연세의대에 붙은 놈은 네 명밖에 없어. 살만 나더라고. 내보다 잘난 놈 있으면 뭐예요? 나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입시에 붙고 나서 이제 개학 때까지 일정한 그 공부 안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제발 좀 너 어디 붙었냐고 물어보기를 바랬어. 그래서 그때는 연세의대라 그러지 않고 세브란스라 그랬어. 세브란스 사람들. 세브란스부터. 목에 힘이 뭐예요? 막 들어가는 거야. 온 부산 시민이 나를 쳐다보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상구는 진짜 행복했어. 부산스 최고니까. 드디어 개학 때가 돼서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와서부터 점점 그 행복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더 와보니까 우리는 기껏 세 명인데 경기고등학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놈한테서는 서른 몇 명이 붙어서 폼 잡을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뭐 경기 다음에는 이제 서울 고등학교, 그 다음에는 이제 경북, 그 다음에는 경남 이렇게 되는 거야. 에 4등밖에 안 돼. 에 부산서 1등이 서울서 4등 하는 게 그냥 입맛이 별로야, 그렇죠? 그막 그래도 이제 역시 세브란스니까 폼 잡고 비교적 행복을 누리다가 경기 출신 한 친구하고 가까워지게 됐어. 왜 가까워지게 됐냐면 이제 저도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고전 음악을 뭐 베토벤, 뭐 모차르트 이래서 참 심취하고 열심히 듣고 그때 이제 폼 잡으러 가면 그 종로 이강가 그게 이제 르네상스 그 당시에는 음악실이란 게 있었어. 가면 이제 스피커 근상 이제 소리 처음 거기에만 한번 들어가면 뭐 두 시간 세 시간은 문제 없어. 그래서 심각하게 아주 막 감상한다고. 그런데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경기 출신 친구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되지. 그래서 참 가까워지고 그 친구가 참 마음에 들고 그 친구도 저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더니 저보고 자기 집에 놀러 가자요.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렇게 그 당시에 축대란 거 있잖아요. 축대. 그렇죠? 돌로 이렇게 쌓아서. 그 당시 잘 사는 집들은 주로 뭐예요? 축대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축대 위에 있게 되면 이제 계단을 조금 올라가면, 야, 벌써 축대 위에 있는 집으로 가니까, 거기서부터 기가 뭐예요? 딱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가더니, 초인종이란 게 있더라고, 초인종. 부산서는 구경 못한 거요. 예. 이 급이 달라. 그래서 이제 초인종을 쫙 누르니까 안에서 아가씨가 도련님 오셨어요. 한 이제 문을 탁 여는데 정원이란 게 있어요. 웬 정원 살려? 그러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연못이 있고 거기에 금붕어들이 있고 이거 완전히 급이 달라. 기가 막 팍팍 죽기 시작. 그래가지고 이제 턱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응접실이란 게 나와. 부산에 우리 집은 방 두 개밖에 없다고. 그게 침실도 되고 식당도 되고. 네. 그런 집에서 살다가 우와.
청원에다가 막 응접실이 있다. 그때는 뭐 소파니 이런 말이 없었어요. 응접 세트라 그랬어. 응접 세트가 쫙 있고 그것만 해도 기가 죽었는데 아, 그 응접실에 피아노가 있는 거야. 부산에서는요 학교 교실에도 피아노 잘 없었어요. 기껏 있어봐야 낡아 빠진 뭐요 풍금. 이 우리 학교에도 없었던 피아노가 이 친구 집에. 와. 거기서 또 기가 더 죽어버렸어. 엔돌핀이고 뭐 하나도 안 나와. 유전자 다 꺼져버렸어. 아니 남의 집 잘 사는데 왜 내 유전자가 꺼지죠? 그거 참 이상하지. 부산서는 막 엔돌핀 뭐요? 팍팍 나왔는데 이 자식 집에 와가지고 영 엔돌핀 뭐 다 꺼져버렸어. 그러더니 이 친구가 피아노 앞에 턱 앉더니 피아노를 턱 열더라고. 부산서는 우리 나이에 남자 학생 치고 피아노 칠 줄 아는 놈 본 일이 없어. 그 친구가 르르릉 하더니 야, 한 곡 쳐줄까? 무슨 곡 들어볼래? 막 그 순간에 모든 유전자가 뭐예요? 이 친구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니 이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완전 부산 거지 촌놈이야. 와, 딱 그걸 느끼는 순간 나는 이때까지 뭘 모르고 살아왔고. 이런 차원도 있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세브란스 붙어가지고 행복하던 상구가 완전 불행해져 버렸다. 자, 이런 것은, 이런 거를 우리가 상대적 행복이라 그럽니다. 항상 행복이란 건 남하고 뭐요?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느낄 때만 행복하고 나보다 더 나은 놈 만나면 금방 허무해져 버려. 이건 실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우리 김 선생 벤츠 타보고 불행할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불행하지 않다는 것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아 그날부터 우울증 걸렸어요. 아 진짜로. 내가 이 그동안에 세브란스 폼 잡고 기분 행복한 이게 웃겼다는 거야. 아이 나는 별 볼 일 없는 놈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허무감이 들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허무한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경기 그 자식 뭐 아무리 저렇게 잘 살아도 결국 저것도 뭐요? 허무한 거야. 그래야 이제 좀 제가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허무한 거야. 이제 결론 내리고 아 그러고 생각해 보니 제 생각이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갑자기 허무주의 철학을 추구하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스퍼슨이 프랑스 그 허무주의 철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실존 허무주의적 실존주의 뭐 했으면서 그런데 그런 책에 이제 심취하다가 드디어 탁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이 독일 철학자 이야 진짜 막 니체가 최고야. 그래서 니체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하고 니체는 허무한 인생은 지속할 이유가 뭐예요? 없다고 그러니 니체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나도 니체와 동의하면 나도 죽어야 될 거 아니요. 인생 허무한데 살아서 뭐 해요? 그래서 저는 맞다. 인생은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허무하다. 그러므로 니체처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니체는 허무한 것을 지속할 이유가 없으니까 죽는다는 결론이 합리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허물을 느끼면서도 끌려가는 거야. 난 그렇게 싫다. 니체처럼 안 끝내고. 그래서 제가 자살하겠다라는 결론을 딱 냈어요. 응? 아이고, 우리 어머니 참 고생했어요. 응? 갑자기 아들이 말이야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세브란스 보냈다고 막 폼 잡으시다가 부산에서 갑자기 아들이 뭐 이발도 안 하는 거야. 그럼 머리가 텁수로, 머리도 빗지도 않고 와 죽을 건데 뭘 이발을 해? 빨래도 안 해. 우리 그 신촌에 사숙할 때 이래가지고. 그 당시 연세대학교 전교에서 제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머리가 좀 자라가지고, 탁으로 해가지고, 팍! 인상만 쓰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리고 막, 제일 그 당시에 저한테 허무하지 않는 거는 베토벤의 음악밖에 없었어. 그래서 큰 인상 쓰고 팍! 앉아서 베토벤 음악이나 듣고. 예. 이래가지고 별명이 베토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면 이 과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금 별난 놈이에요. 별난 놈이 돼가지고 이 진실이다 하면 그걸로 가야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런 기질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겠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무렇게나 죽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죽었다면 상구가 죽었대. 그러면 어떻게 죽었대? 그러면 야, 그 새끼 멋있게 죽었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더라고. 그 죽고 난 뒤에 내가 뭐 그 소리도 안 들릴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나 죽어나 결국은 뭐를 의식하고 살고 있는 거요? 남의 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멋있게 죽는다. 이상구가 한번 죽으면 그냥 시시하게 죽지 않고 멋있게 죽는다. 그래서 멋있게 죽으려면 멋있는 곳에 가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멋있는 곳을 전국 방방곡곡에 뒤지는데, 그때는 이 속초 이쪽 방면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게 다 본래 누구 땅이야? 이북 땅 아니에요, 여기는. 네. 그래가지고 이건 길도 없고 막 굉장한 오지였어요, 사실은. 네. 그러다가 어쩌다가 양양 낙산사 의상대 사진 봤어.
여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곳 같아. 그래서 내가 의상대, 낙산사 의상대 가서 어떻게, 거기서 그 절벽 아래로 어떻게, 동해 바다로 팍 점프를 하면 온 이화 여대생들이 어머 그럴 것 같아. 그 웃기죠. 그 죽는 것도 폼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삶을 뭐라 그래요? 폼생폼사라 그럽니다. 폼생폼사 그 자체가 허무하다. 그런데 죽으면서도 또 결국은 허무를 벗어나지 뭐예요? 못하면서. 진짜 뒤를 돌아보면 참 웃겼다. 진짜로 웃겼다. 진짜 뭘 몰랐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는 서울서 이쪽 방면으로 그 대관령 꼬불꼬불한 고객길 해서 올라면 한 10시간 걸려. 그 일주일에 버스가 한 이틀밖에 없고 막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제 서울서 그 버스 탈 그 차비를 이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하.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다음 일요일 정도면 버스를 탈 수 있을 겁니다. 참 우리 어머니는 정말 고생했어요. 그 열심히 키워놓은 놈이 말이야 갑자기 뭐요? 그래서 의사 된다고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뭐 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일요일 되면 이제 버스 타면 가서 죽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다. 화요일이다. 수요일이 됐는데 독감에 걸린 거라. 예. 네. 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쑤시고 죽겠는 거야. 이러다가 죽겠다 싶더라고. 그러면서 덜컥 죽을까봐 겁이 나더라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또 웃겨. 아니 일요일 날 죽으러 갈 놈이 죽을까봐 겁을 내.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가만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죽기가 뭐요? 싫어. 죽기가 싫어. 그러니까 내가 낙산사 가서 죽겠다는 것은 그거는 폼이라 폼. 그런데 그거에 속아가지고 내가 죽기 싫은 놈이라는 사실을 뭐요? 망각하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죽어요. 자기가 진짜 죽고 싶어서 죽는 줄로 착각하고 죽어요. 인간이란 건 이게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을 붙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혼란에 빠졌어요. 내가 어떤 놈이야 도대체? 죽고 싶은 놈이야? 죽기 싫은 놈이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폼을 따라가지 않은 것이 당이죠. 대개는 그래도 폼을 따라갑니다. 폼이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좀 창피하지만 정직하자. 답은 뭐야? 모르겠다야. 죽고 싶은 놈인지 안 죽고 싶으신 놈인지 모르겠다. 라는 답을 내고 제가 풀어야 될 그 답을 찾아야 될 의문이 뭐냐 하면 나는 도대체 왜 죽기를 뭐예요? 싫어할까? 그걸 모르겠어. 내가 나를 보니 죽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죽어야 될 이유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죽기 싫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한번 살아가면서 찾아보고 그 이유가 타당한 이유라면 나는 안 죽는다. 그래서 자살 보류. 자살 보류했어요. 보류하고 일단 살아보자.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왜 죽어야 될 이유밖에 내가 찾으면 없는데, 안 죽기 싫다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네? 답을 모르겠어요. 드디어 제가 답을 찾은 거죠. 어떻게 찾았을까요? 나는 안 죽어야 될 이유를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 이유가 있었어. 상구야, 네가 죽으면 뭐요? 안 돼. 내가 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일이 있다. 나는 그 당시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마음 속에 죽기 싫은 마음을 넣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폼을 극복하고 그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아하,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도록, 그래서 죽기 싫은 그 마음을 주신 분입니다. 그걸 제가 다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뉴 스타트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뉴 스타트. 뉴 스타트. 그래서 여러분, 참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보다 가치 없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스트레스야, 알고 보면. 그것이 결국 쾌락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뉴스타트를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쾌락보다는 진정한 행복, 진선미, 사랑을 확실하게 잡으셔서 지금부터는 쾌락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결과로 정말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